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실험은 바로 광고는 아닌데 이 샴푸를 가지고 하는 실험입니다. 바로 어떤 실험이냐면요, 샴푸나 바디워시와 같은 굉장히 끈끈한 액체를 굉장히 얇게 바닥에 떨어뜨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좀 예민한 분들은 이 현상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실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분과 처음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살짝 긴장됩니다. 지금 저 얼굴 괜찮나요? 아, 평소랑 똑같습니다. 잘생겼다는 건가요? 안돼! 네, 일단은 샴푸랑 바디워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닥으로부터 약 20cm 높이에서 얇게 천천히 부어주면 됩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와, 보여 이거? 근데 진짜 순식간에 사라진다. 너무 굵게 하면 안 되고 너무 높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cm 높이에서 제일 잘 된다고 돼 있었는데 바디워시의 경우에는 10cm 이때 제일 잘 되네요. 적당한 높이랑 적당한 굵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는 손바닥이다 보니까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바닥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왜 이런 걸까요? 와, 바디워시 너무 낭비했는데. 이거 엄마가 알면 혼나겠다, 그치? 우리가 평소에 샤워를 되게 자주 하지만 샴푸가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원리 때문에 샴푸는 이렇게 춤을 추는 걸까요? 일단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알란 카에라는 영국의 한 공학자로 1963년에 네이처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 샴푸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네이처에 뭔가 썼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현상이 무려 40년 동안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약 40년 후인 2006년 네덜란드 트벤테 대학교 마이클 버스 루이스라는 박사에 의해 이 현상이 밝혀졌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샴푸의 특성 때문입니다. 샴푸는 일단 끈끈하죠. 점성력이 있죠. 그리고 Sheer Thinning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Sheer Thinning? 제가 왜 영어로 표현을 했냐면요, 이게 한글로 뜻이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안... 근데 이 Sheer Thinning이 대충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전단력을 가했을 때 점성이 낮아진 액체를 말을 해요. 되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샴푸를 손에다 뿌려요. 린스네. 어쨌든 샴푸는 지금 흘려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점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전단력을 주면 굉장히 점성이 약해집니다. 손에 있을 때는 떨어지지 않고 머리를 감을 때는 좀 잘 움직이는 이런 되게 유용한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샴푸입니다. 근데 이 샴푸를요, 위에서 떨어지면 순간 샴푸가 이런 식으로 면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근데 이렇게 샴푸가 미끄러지면 이 면에서도 전단력이 작용합니다. 전단력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단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면에서 샴푸의 점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끈끈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미끄러지면서 샴푸가 슉 튕겨나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샴푸가 실제로 떨어지면 푹 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굉장히 미끄러운 윤활유 같은 면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샴푸가 막 퍼지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0.3초 정도 지속이 된다 해요.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이 샴푸와 바디워시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